심각한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저는 삼촌의 머리에 삭도를 되어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자, 문제 같이 나갑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삼촌의 머리에 삭도를 되어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여기는 안 돼? 뭐가요? 아, 여기 남은 거 있어요. 너무나 낮은 난이도의 망연자실한 성지사님. 이런 걸 문제라고 주고 있어. 이러고 계십니다. 어? 다 맞췄어요. 진짜 뭐 하나 틀리고. 어, 삭개요 형 늘어나셨네. 장남님도 패배하신 거예요? 네? 장남님도 패배하셨어요? 탈락. 탈락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디서커. 아싸. 아싸. 네, 아유, 기권했어. 기권했어. 너무 쉬워서. Kind of a new person, so I'm like trying to get more footage of new folks. No, no, did they not let you in because Pastor Kim was supervising the program? Oh, really? Oh, okay. Tired of getting first place, huh? Okay.
긴 대답이라고 합니다. 긴 대답. 목사님이 사교를 버려서 그래. 넌 사교 자식이라. 사교 자식. 사교의 자식. 그렇게 뽕나무를 붙들고 있었어야지 그때 네가. 어떻게 줄을 잘 서야 돼. 어디를 가든 줄을 잘 서야 돼. 이거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제목은 하나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키 큰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네, 다음에 귀함을